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아, 주제는 언어이고요. 또 언어예요. 자, is it envy or jealous? envy는 뭘까요? 사랑의 이름. 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맞출게요. envy는 부러움. 그렇죠. 부러움이고 질투와 부러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질투와 부러움의 차이 아시나요? 자. 질투는 약간 상대방에서 그걸 뭘 부러운 거에서 좀 짜증나는 거고 부러운 거는 그냥 상대방에게도 그냥 부러운.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The terms jealous and envy are often used in place of one another. 자 언어입니다. 단어 jealous 질투와 부러움은 often 자주 사용된답니다. 자주 사용돼요. 언제? In place 장소에서 one another 같은 곳에서 하나의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 또 다른 장소에서 사용됩니다. But, there is a basic difference between them.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기초, 기본적으로 서로, 원천적으로 서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다른 게 있답니다. Envy, 아까 부러움이었죠? Envy is a feeling. Feeling 뭐죠? 네. 느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That. We want to have something. 우리가 뭔가를 원할 때. 그 원할 때 뭐냐? That we do not have.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부러움입니다. 맞습니까? 불안하지. But 이, 그러니까 부러움이랑. 예를 들어, 네 핸드폰 없지. 내가 핸드폰인데 부럽지. 그거에 대한 부러운 거예요. 자, 이, 그것은 can be a neighborhood's car. 인생의 자동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classmates high school on the test. 학교 같은 반 학급 친구의 높은 시험 성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대체 jealous 질투란 무엇이냐? On the other hand, 이거 수고죠? 반면에 it's the feeling 이것도 느낌입니다. Or thought 생각입니다. 느낌과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생각과 느낌이냐? That we might lose something 우리가 뭔가를 잃을 것 같은 느낌 아니면 someone that we already have 우리가 뭔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자, a jealous 자 질투는 husband fears 남편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fears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냐? He will lose his wife 그의 아내를 잃는 것에 대한 질투. 왜 질투지 이게? 두려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젤러스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맨날 만나서 여자가 질투를 해서 그렇죠. 질투란 남편이 자신 아내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게 질투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러움이 아니죠. 잃을 것에 대한 그래서 그 다른 남자를 뭐 질투한다 막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jealous 또 이 질투는 child 아이가 fears 두려워합니다. losing his parents' love 자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잃는 것 누구 to his brother or sister 그의 여동생이나 남동생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아니요.